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아나운서 임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금부터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야외에 나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전라남도의 아름다운 섬들을 여행한다는 그 컨셉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활기차게 재미있게 오늘 촬영에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뉴스룸에 계시다가 네. 뒤에 바다 그리고 이 섬에 오신 거 어떠세요? 지금 기분을 말씀드려요? 피곤해요. 사실 기분은 피곤한데 왜냐하면 어제 나온다고 잠을 못 잤어요. 설레고 막 떨리고 막 그래가지고 조금씩 좀 풀리겠죠. 그리고 또 출연진 분들 만나면 금방 살아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경래 셰프님 되시죠? 아, 여기 오픈하고 계시네. 아유, 반갑습니다. 일단 위에만 보면 딱 엄청 미남인데 밑에는 이게 막 가려갖고 모르겠어요. 아, 셰프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 섬도 털어야 되지만 저희가 입도 많이 털어야 되거든요. 몸도 털어야 되고. 아, 입 터는 건 자신이 네. 별로 뭐. 아, 그동안. 입 터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손 터는 사람인데. 아, 그래도 입도 한번 열심히 털어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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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말고 또 오신다고 들었는데 또.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민 작가님. 저는 지금 돈이 아무리 많아도 먹을 수가 없어요. 챙기려 해야 되나? 찌가 완전 사라졌는데. 새벽부터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라 그래가지고. 아, 서울에서 오신 거예요? 피곤하시죠.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왔고.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우리 아유, 작가님.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네. 역력합니다, 진짜. 지금. 어쨌든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예, 아, 네. 그냥 뭐 하는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지금. 이제 뭐 시키는 거 하면 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일 늦었나요? 예, 제일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게 저희가 다 같이 몰려다니는 게 아니라 뭐 팀을 나눠서 뭐 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 실망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북적북적 하는 그 재미가 있잖아요. 지금 일단 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네. 저 어떻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편을 가르면 좋을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도 있고. 그리고 어렸을 때 막 대댄치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대댄치. 뒤집기, 엎어치기 뭐 이런 거 있고. 전주에서는 제가 전주 출신이거든요. 의뢰 얼마 때야 되는 대로 살기 똥바람 먹기 뭐 이런 거. 재밌다. 아, 못 들어보셨어요? 네, 처음 봐요. 저도 처음 들어요. 그 한국말 했었어요? 뭐라고 못 들었어. 뭐 똥바람 먹지 그밖에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팀을 나눠야 되니까 네. 나눠봅시다. 대댄치로. 네. 대댄치! 아! 제작진이 알려준 섬이 지금 보성 장도하고 여수 손죽도예요. 아, 예. 예. 그러면 저희가 그냥 골라서 가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니요, 저희가 게임을 준비를 했습니다. 올림픽? 자, 우리 파이팅! 자, 파이팅! 아, 이거 되게 힘든데? 이거 말하면 안 되지. 야, 이거 힘드네. 이거도 안 되는데. 아, 이거 아나운서 오. 배구. 오, 머리가 길어. 뭐가 이게 되게 최고라고. 머리가 길고 배구를 여현경. 김현경. 술을 먹었어요. 속담입니다, 속담. 속담. 뭘 먹으면, 침을 뱉는다. 오! 그게 뭐지? 패스. 패스? 어머! 우와! 뭐야! 그만! 엄청 어려워요. 한번 해보세요. 그게. 아, 걱정되네요. 그게. 아, 걱정된다. 문제가. 최대한 한번 노력하면 해보겠습니다. 네. 아, 만만치 않네. 아니, 이거는 쉽다. 진짜 이건 쉽다. 쉬면 좋은 거지. 복불복이니까. 네. 준비, 시작! 파이팅! 파이팅! 바이올린! 뭐야, 이거. 이거. 장어? 오, 좋아. 잘한다. 오, 예.
이건 못 맞출 것 같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아! 근데 이런 게 재밌어. 바보. 자유, 안도, 행복. 와! 와~ 이걸 맞추다니. 아, 이거 끝났다. 총 6문제. 예! 와~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겼습니다. 섬을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예,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아, 진짜 중요하죠. 예. 제가 오늘 낚시 장비를 가지고 온 이유가 네. 이 제작진분들이 제 평소에 제 시간이 너무 바빠가지고 네. 낚시를 못했는데 네. 고맙게도 방송에서 낚시를 시켜주겠다고 이 두 섬에 어디를 가냐에 따라서 완전히 희비가 없거든요, 낚시는요. 아~ 장비는, 제가 네. 제가 듣기로는 선죽도가 네. 되게 잘 잡힌다고 들었고요. 맞아요. 잘 잡히는 데를 저도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셰프다 보니까 분명히 뭐 뱀을 잡아오시면 제가 아 그러면은 되게 잘 맞네요. 저는 전도 가면은 낚시가 망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거기는 뻘밭밖에 없어서 고기가 아 운명이 정해졌네. 그러면 우리는 예 자연스럽게 손죽도로 자 손죽도로 정했습니다. 저희는 장도. 야. 아 근데 이거 서로 위민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제작진이 지금 시간이 없다고 자꾸 시계를 막 이렇게 두드리는데 아 배 시간 네 배 시간 때문에 저희 서둘러 가야 되니까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띨 준비하세요. 네, 일단 각자의 섬에서 다시 또 인사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섬 타는 사이. 아 작가님 너무 힘들다. 진짜 고생했어요. 아 작가님 고생 많으셨어요.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실화입니다. 두 시간 동안 저희가 완전 멀미 때문에 고생했거든요. 바이킹 탔어요. 바이킹. 어쨌든 저희가 가고 싶은 섬 여수 손죽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아. 자 일단 경치는 너무 멋있는데 네. 피디님 이제 뭐 하면 되나요? 이제 저녁에 저희가 네. 음식을 해 먹을 거예요. 음식을요? 사 먹는 게 아니고? 어, 왜 해 먹어요? 사 먹어야지. 왠지 느낌이 그럴 것 같더라고. 저는 오늘 낚시로 식재료를 네. 잡아낼 테니까 네. 아나운서님은 그래도 여기 좀 다니면서 네. 시골 인심이 묻어나는 식재료를 한번 공수해 보시는 게 채소 같은 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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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줍줍 하는 거죠. 발품 팔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예. 가시죠. 예, 예. 마을이 진짜 예쁘네. 돌담길, 골목길.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어머니 식재료를 좀 구해야 돼요. 좀 여기서 좀 따갈 수 있을까요? 좀 주실 수 있나요? 뭘? 조금만 주세요. 뭐 오이도 좋고 뭐 있는 거 여기서 따갈 수 있는 거 네, 텃밭에서 어이, 따갈 수 있는 거 오이 드릴까요? 오이 좋죠. 오이. 오이 있어요? 오이 오이인데 네. 늙어가지고 노각이라. 아 노각도 괜찮아요. 예. 같이 가시죠 어머니. 예. 예. 아 손죽도의 패셔니스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겠습니까? 아 가야죠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머니 나오나요 뭐가? 고구마가? 고구마가 나오는가? 고구마 여기 고구마 줄기는 있는데 지금 고구마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고구마. 고구마 하나도 안 보이네. 다 이미 드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 네. 언제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네. 아니 뭐야 이게 고구마가 없어. 아 고구마 없으니까 더 먹고 싶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세상에. 네. 오 하나 있다 하나. 어머니 이거 1인용이다 1인용 이거 완전 새끼 고구마. 다음에 뭐 있습니까? 오이. 아 오이 네. 오이로 가시죠. 자 오이 왜 있습니까? 우와 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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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어머니가 직접 키우신 거? 네. 친환경? 네. 와, 진짜 크다. 제 팔뚝보다 더 크네요. 아, 왜 이렇게 왜소해 보이죠, 제가? 이야. 제 얼굴보다 더 길죠? 길어요. 얼굴이 그렇게 길면은. 아, 이거 하나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니. 호박, 노각 하나면. 호박 어, 이거 하나 따질까? 호박! 자, 호박! 호박. 호박 갈 수 있네. 길이 있나요, 어머니? 그런데 이거 갈 수 있나요, 이거 시방 이거? 고구마 쓰는 거 없고. 아이고 나 순환 시대인데 이거. 아. 와 좋다.
아이고 오랜만에 또 보는 바다네. 야. 와 경치는 진짜 죽인다. 아, 저기 마을 분이신가요? 낚시하고 계시네요. 한번 물어봐야겠다. 아, 뭐 잡히고 있나 지금? 현지인이 여기 낚시한다는 것은 포인트라는 건데. 아유 일찍이 들어와요. 네, 나 감자 좀 잡아 놨어. 어 그래요? 어디 있어요, 감독님? 확실히 한 7마리 잡고. 아 여기 있네. 지금 보니까. 딱 이상적인 것은 감성돔으로 핵감으로 장만하고 전갱이를 구이로 딱 장만하는 게 제일 좋아 보여요 지금. 지금 몇 마리 예상하신가요? 지금 주어진 시간이 한 시간밖에 없었고요. 한 두 마리 낚겠습니다. 두 마리. 두 마리 낚으면 많이 낚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아저씨 너무 잘 잡으신다. 오 크다. 크다 크다. 아 나이스. 아, 항상 첫 캐스팅은 설레죠. 이 낚시가 참 희한해요. 고기 잡는 것 자체도 좋지만 이럴 때가 또 가장 좋단 말이야 이게. 장도를 검색해 보니까 꼬막이 되게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아, 이 배도 아주 작은 배구나. 아. 그래도 차가 들어가네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바다도 있고 이런 논도 있으니까 되게 좋아요. 보기가 좋아. 약간 한 폭의 그림 사진 같아. 이렇게. 부모님들 저기서 뭐 하고 계시나 봐요. 그러게요. 여기서도 냄새가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거 뭐 다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 부추. 어디서 계신 거예요? 아, 여기 할머니가 원래 어머니들이 원래 밀배인가 뭐 그거 하시잖아요. 빨대. 근데 요새는 안 해요? 안 해. 뭐 있어야지. 여름에는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아, 그 꼬막이 요새는 나올 때가 아니죠. 네, 여름에 맛도 없으니까 작업을 안 하죠. 이거 따듬으시다가 버리는 거 별로 성한 거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저희 조금 가져가도 돼요? 조금 얻어갈라. 뭐 다 먹고 지었죠. 이거 주신다고? 아 진짜요? 비닐이 가셔야 돼. 어머나 어떻게 너무 많다. 전부 좀 먹어야겠다. 먹어서 우리 먹어야 되고.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보답하는 의미로 음악 좀 들려드릴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호박에 노각에 그리고 참외까지 다 손죽도산. 네. 야 너무 감사합니다. 고구마 됐잖아요. 고구마. 고구마? 아 일회용 고구마. 어필 안 할 수가 없네요. 고구마는 고구마니까. 네. 어머님 손죽도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손죽도는 내 암투 고향이고요. 아 여기서 예 네, 태어나 나고 자랐어요? 예. 네, 나고 이제. 네, 이제 출가해서 부산가, 부산에서 73년도에 나가가지고, 네. 2015년도에, 네. 이제 남편 직장 따라서, 여기 와서 지금 한 5년 반쯤 됐습니다. 도시 생활도 경험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손죽도로 돌아와서 보니까, 아, 이거 너무 좋다, 손죽도가.
좋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좋지요. 네. 첫째는 이제 공기가 좋고. 공기 좋고. 네. 인심 좋고. 인심 좋고. 네. 노래 좋아하세요, 어머니? 아니, 노래는 좋아해도 듣는 건 네. 좋아해도 부르기는 못해요. 부르기는 못해요? 네. 시킬까봐? 그러면 뭐 어떤 노래, 요즘 어떤 노래 즐겨 들으세요? 요새 이제 그가 있습니까? 네. 요즘 잘 나가는 남자 가수 뭐 임영웅도 있고. 임영웅이 뭐? 네, 노래 좋아해요. 임영웅이 노래? 네. 임영웅 씨 요즘 노래 뭐가 있을까요? 뭐 요즘 뭐래 자기 노래는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제가 그 음을 알면 좀 불러드릴 텐데 음을 몰라가지고 계단 그냥 넣어주세요. 진성 좋아하세요? 진성? 예. 진성 하면 딱 노래 뭐다? 안동역. 그렇지. 안동역에서. 예. 안동역에서 한번 불러드릴게요. 그러면 예. 이거 주셨으니까 예. 제가 보답으로. 예. 괜찮으시겠어요? 예. 자 이제 그럼 박수 쳐주셔야죠. 예. 둘 셋. 바람에 날려버리 허무한 맹세였나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그 다음 뭐 듣더라? 새벽부터 어디서 막 가사가 들려오네요. 어느 눈이 무릎까지도 없는데 밤의 깊은 손죽도 역에서.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여러분. 그럼 갈게요. 네. 네. 또 오시는 길은 없습니까? 아, 또 와야죠. 네. 네. 어머니는 기억할게요. 선자 어머니.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구경 잘하고 가세요. 네, 아가농어입니다. 아가농어. 또 잡으셨어요. 또 잡았어. 아, 나는 왜 못 잡지? 빨리 잡아야겠다. 자, 입질이, 저것도 입질인가? 온다. 온다. 씨가 가라앉았는데. 그치! 와, 얘가 쭉 빨고 갔는데, 아, 더 기다려야 되네. 얘 입질이. 예, 아, 입질이 약아요. 와, 쭉 빨고 가는 걸 느껴졌는데, 와, 벗겨졌어, 순간. 놓친 거네요, 한마디로. 놓쳤는데, 예, 감성도 있어요. 왔다! 드디어 왔다! 드디어 왔다! 아, 장대미. 자, 오늘 구이감 확보. 어디 잡았었나요? 예. 이건 뭔가요? 전갱이입니다. 예, 저희 시골 사람들은 아지라 그러는데, 전갱이. 이걸로 뭐 해 먹을 거예요? 구이가 최고죠, 구이. 위원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요. 네. 식재료 같은 걸 좀 얻으려 하는데, 위원장님 하는 일에 좀 도움을 드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바이올린도 챙겨왔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식재료는 뭘 필요하실지 모르겠는데. 아, 이쪽에 있는 걸 특산물이나 뭐 그런 걸 해야죠. 뭐. 유명한 것은 여기는 원래 꼬막류인데. 꼬막. 꼬막인데, 꼬막은 여름에는 좀 그렇죠. 채취를 잘 안 합니다. 아, 요새. 예, 그래서 가을 돼야 본격적인 채취철이 되고요. 제가 키우고 있는 왕새우. 아, 왕새우. 좋아요. 짱. 너무 좋은데. 네, 짱 좋은데요. 네, 왕새우가 좀 있고요. 제가 그 위원장님 뭐 도와드리면 그런 거를 좀 얻을 수 있나요? 아이고, 또 우리 도에서 저보고 장도 소개 영상을 이렇게 좀 찍어서 숙제를 내줬는데 제가 실력이 좀 부족해서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음악은 제가 맡을게요.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 대, 전빵. 손대전빵이 뭔지 아세요? 전빵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빵집인 줄 알았는데. 빵집은 아닐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들어가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손대전빵. 네, 맞습니다. 사장님? 아, 저는 잠깐 들린 동생입니다. 아, 동생분? 네. 아, 여기 뭐 시원한 것 좀 먹을 수 있나요? 예, 들어가시면 다 있어요. 아, 그래요? 아이스크림도 있고요. 사장님?
아이스크림 이거. 오. 이거 먹을게요. 빙빙빙으로. 예. 네. 저는 식혜 먹겠습니다. 식혜. 네. 드디어 아이스크림입니다. 시원한. 짠 한번 할까요? 짠. 짠. 잘 먹겠습니다. 시원하게 드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야, 손죽도에서 먹는. 우리 작가님 원래 그 아까 네. 저랑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팥빙수 드시고 싶다고 했는데 네. 아쉬운 대로. 그러니까요. 네. 아 이거 다행이죠 여기서는. 우와. 와. 아 그 맛있다. 아니 아버님 아까 사장님은 아니고 네. 동생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사장님은 지금 어디 가셨어요? 잠깐 외출이죠. 아. 제가 동생한테 막혀놓고 지금. 아 그래요? 네. 근데 저희가 고를 때 보니까 여기 뭐 사람들 명단이 막 이렇게 막 써 있어요. 아, 날짜도 이거... 적혀 있고. 이게 뭐예요? 외상 장부입니다. 아 외상. 이제 저희들이 사람이 없을 때 네. 물건을 가져가시고 네. 이제 일단 기입을 해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이제 계산하는 문조포. 아, 아 그럼 손님이 자발적으로 적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안 적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는 없었던 거예요. 아 근데 이 섬에 사람들이요 다 앞에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좁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믿고 아무나 가져갈 수 있는 예. 적기만 하면 예. 이게 없어도 문 닫혀 있어도 예. 그냥 문 열고 가져가시고 적고 야. 나중에 와서 계산하시고 저희는 아직 안 적었거든요. 이제 우리 동생분한테 계산하면 되죠? 가시면 돼요. 저걸로 가라고요? 피디님 계산해 주실 거죠? 네 계산해 주신대요 우리. 외상이라는 단어를 네. 진짜 30년 만에 듣는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네. 적에도 그 동네 앞에 구멍가게에 외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실제로. 진짜. 당장 돈이 궁할 때 네, 네. 외상을 했는데. 달아놓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정말 어렸을 때. 근데 그거를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근데 이제 그때 개념하고 지금 개념하고 조금 틀린 게 그때는 네. 이제 궁에서 그런 거지만 지금은 사람이 없으니까. 맞아. 아. 돈을 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누가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네. 돈은 이제 물건은 가져가는 건 표시가 나요, 사실. 네. 표시가 나니까는. 돈은 근데 표시가. 돈은 표시가 안 나와버리잖아요. 섬에. 네. 이 작은 점포를 몇 번 다니긴 했는데 여기는 유난히 되게 평수가 한 평 두 평 남짓하잖아요. 너무너무 아담한 거예요. 근데 이수근 다 있어요. 이수, 약간 뭐랄까 옛날에 군 시절 때 PX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작가님 PX는 그랬나요? 저 군 시절 PX는 엄청 컸어요. 난리가 아니었죠. 좋은 데 다니셨구나. 아 강원도 화천인데 15사단 아유, 육군 그래. 승리부대. 어, 저 바로 옆이었어요. 어디요? 강원도 3사단 백골부대. 아, 백골부대. 저도 백골부대 나왔습니다. 어, 어! 아유, 선배님. 아유, 선배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몰라면은. 여기에 다니면은 다슬기도 엄청 많고요. 다슬기도. 아, 다슬기 캐는 거 저 네. 너무 좋아요. 다슬기 그냥 딱 지천으로 내린 게 다슬기고. 아, 그러면은 꼭 한번 와야겠네. 네. 여기는 전망대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전망대죠? 여기는 밑에서 어머니들이 꼬막을 캐오면은 이렇게 선별 밑에 선별장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뭐 선별을 하면 하고 있을 때 광안이들은 여기에서 쳐다보고 아 여기 위에서 네, 여기 쳐다보고 진짜 전망이네. 네, 예, 이것도 예. 보지만 여기서 보는 풍경이 또 계절마다 또 다를 것 같고 원래 갯벌 가에 가면 비릿한 냄새가 납니다. 네, 그러겠죠. 여기는 그 비린내가 없습니다. 워낙에 청정해서 예. 그런가요? 워낙 깨끗하기 때문에 그 비린내가 전혀 없이 여기 바닷가에 왔다는 냄새가 지금 납니까? 없어요. 없죠? 굉장히 보통 어디 그런 데 가면 약간 바람 속에도 그런 네, 냄새가 풍기는 비린 냄새가 네. 나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그런 게 아주 깨끗하죠. 그래서 이제 세계 자연유산 우리나라에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세계 자연유산 제주도 용암동굴 아. 네. 하고 성산일출봉하고 거리 세계 자연유산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한국의 갯벌 신안, 서천, 고창 그리고 여기 보성, 순천 갯벌에서 연속유산으로 세계 자연유산에 이번에 저번 달에 네, 등재됐습니다. 아 그래요? 아유 이거 박수 강의 필이 쳐야 되겠네. 네, 네. 우리가 지켜가야 되겠네. 예. 네. 아니, 요즘에 유튜브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코로나기도 해서 많이 음악하는 활동을 올리잖아요. 예, 예. 여기 이 전경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아서 또 이 뻘배가 나가게 되면 그것도 또한 되게 그림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음악을 하고 여기 전망대에 바라보는 풍경이랑 같이 화면에 영상에 담아가지고 되게 특이할 것 같고 이번에 아예 우리가 또 홍보 영상 같은 거 찍어야 하니까 이참에
한번 찍어볼까요? 응, 그거 한번 해주시면 좋죠. 그러면 응. 제가 새우를 얻어갈 수 있어요? 아, 일단 제가 싱시한 살아있는 놈으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그 물물 교환 잘 선택했죠. 아~ 여기가 거기예요? 네, 제 사업장입니다. 와우, 아우, 위원장님 완전히 부자시겠다. 오, 팔딱거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와, 진짜 신기하다. 많이 잡혔다. 오늘 셰프님 좀 일 좀 하시겠는데? 아, 일 피해서 왔는데. 이거 내일 모레까지 먹어도 어, 완전 중화돼, 중화. 우와, 엄청 커요. 대하. 우와. 자, 재료 여기 있습니다. 아, 예. 자, 재료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가서 요리만 하면 되겠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신받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분들이 오셨네. 아, 네. 왔습니다, 왔습니다. 아, 근데 갑자기 네. 실망스럽네. 뭐, 뭐가요? 뭔가 막 두 손 가득 들고 오실 줄 알았죠. 아, 그래요? 지금 막 들고 들어오면 좀 모양새가 빠지잖아요. 모양 빠지니까 이따가 어떻게. 아, 나를 실망시키려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요. 네. 살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보니까는 네. 별로 고생들 안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아유, 지금. 아, 이거 리액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진짜 온몸에 땀으로 범벅됐어요, 지금. 아, 진짜? 예. 네. 냄새 맡을 수 있어요. 소금 많이 있어요, 소금. 아, 소금. 소금 하시죠. 아유, 고생들, 고생들 했습니다. 셰프님. 네, 교수님. 네. 호바. 우와. 15로바. 다 주세요. 네, 다 주세요. 이게 다 손죽. 자, 일단 이게. 아, 살려오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어, 그럼요. 기포기로 계속 틀어놨습니다. 안 보여. 네. 진짜 인공호흡까지 해오셨네. 네, 지금 이게 못 먹으니까. 이 크기가 두 마리가 있었던 건데, 한 마리가 이제 도망간 거죠. 맞아요. 아까 그 한 마리가 도망간 한 마리가. 두 마리가 있었어야 되는데. 네. 저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생선은 물 다 빼갖고 한 마리 그냥 그대로 네. 올려놓고 이제 재료를, 음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여기 한번 다 씻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씻어볼까요? 아, 예. 여경래 셰프님이 완성해 주신, 우리의 식재료를 완성해 주신 요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 아, 진짜 요리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아, 이렇게 네. 많은 요리가 나올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저 깜짝 놀랐어요. 한 시간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가지나 되네. 그 중에 이 귀여운 거. 전갱이. 전갱이. 아, 진짜 아. 대단하십니다. 여경래 셰프님,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새우를 먹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일단. 새우를 그냥 통째로 드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저거 저는 통째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좀 장도 주시네요. 아 아니야, 아니야. 장을 또 먼저 먹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작가님. 양념이 되게 맛있어요.
이제 새우가 싱싱한 거라서 어떤 조리법도 다 괜찮아요. 그냥 익히고. 근데 이 새우는 껍질을 얇아갖고 그냥 먹어도 되겠네요. 네. 아,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이게 전구지인데 부추는 네. 그 교수님 앞에서 죄송한데 남자들한테 좋다니까 뭐 알아서 그, 여자한테도 여자한테도 좋은 거예요. 혈액순환하고 뭐 그런 건 다 좋으니까. 근데요. 그 남자한테 좋으면 여자한테 좋고 여자한테 좋으면 남자한테 좋은 거예요. 저도 그러면. 맛있어요. 저는 신혼이니까 많이 먹겠습니다. 아, 신혼이세요? 네.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2년 좀 지났습니다. 부추가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부추랑 다르게 네. 되게 향이 강하네요. 저는 순간 어류 칼럼니스트가 아니라 막 칼럼니스트인 줄 알았어요. 역시 표현력이. 정직하셔도 되시는데 저 부추를 얻었었을 때 네. 시골 인심이라는 걸 어렸을 때도 되게 많이 느끼다가 네.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도회지 생활을 되게 많이 하니까 그런 잊어먹었던 그런 부분들을 오늘 진짜 다시 되살아난 것 같은 느낌? 대화를 여러 가지를 했는데 네. 곧 추석이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년째 못 보셨대요. 가족들을? 네. 아~ 자제분들이. 아~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게 코로나가 이런 또 청정 지역이니까 네. 또 혹시나 잘못되면 또 저기일까봐 아마 자제분들 그래서 그렇죠. 자제하는 거죠. 외주에서 들어오는 거 아무래도 신경 써요. 그건 아니었죠. 약간 살짝 노린 건데. 아, 아무도 이제 살짝 반응 안 해줘. 네, 반응 안 해줘가니까 아 순간 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나도 아 이거 아, 놓쳤다 내가 했던 우리 사랑님은 섬 같은 데도 많이 다녀보셨겠네요. 아니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내가 생각을 얼만큼 갖고 있는데. 제가 목포 MBC에 근무하고 있지만, 목포에 있어서 이제 자주 가볼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못 갔어요. 네. 그럼 샤부님은 그러면 인상 깊었던 여행지, 뭐 중국도 괜찮고요. 어디가 있었을까요? 근데 저는 네. 그, 동남아나 뭐 그런 데는 되게 많이 다니는데, 네. 성 같은 데는 별로 많이 가본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그 바다 한상이라는 프로를 하면서 네. 그 전라도 지역에 섬이나 그런 거를 덕분에 많이 돌아다니고 네. 그 풍부한 그 해산물 같은 것도 체험할 수 있어가지고 그게 좀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섬을 좀 또 교수님이나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체험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좀 섬을 좀 더 많이 다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들이 네. 오늘 브랜드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분명히 섬만의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때묻자는 네. 그 자연스러움. 그리고 오늘도 있는 것 같아요. 장도 가는데 그 시간 놓치면 집에 못 간대. 그렇지 못 나오는 거. 아 그래 약간 특수성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아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또 우리 섬 여행 이야기 음식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슬슬 좀 마무리를 해야죠. 밤도 깊어가고 있는데. 예. 먼저 작가님이 네. 좀 폼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내가 생각하는 섬의 매력이란? 일단 굉장히 한적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 한적한 환경. 예, 사람의 발길과 손때가 덜 묻어서 네. 좀 뭔가 순수한 그런 이미지 경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순수한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순수한 모습이 좋다. 예. 예. 셰프님은요? 바다 있는 데를 오게 되면 나는 제일 보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가 석양 같은 것들이 나는 너무 그 낙조 같은 거 너무 아름답죠. 그거 한번 뭐 아니 뿅 가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더 가고 싶다 하는 그런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교수님은요? 저는 원초적인 거. 원초적인 거? 먹거리. 좋아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고동이나 아니면 거북선 있잖아요. 아, 그런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 직접 제가 체험도 하고 싶고 아까 그 장도에서 네. 저기 이번에 여름이라 꼬막을 체험할 수는 없었지만 네네. 거기 체험이 가능하다고 해요. 제가 채취한 꼬막을 가지고 요리를 한다? 우리가 조금만 사정이 좀 늦어졌어도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아니 이 프로그램 잘 되면 우리가 또 이 멤버로 이 멤버 그대로 리멤버 해가지고 아, 이 멤버 살아나는 네, 이 멤버 리멤버 해가지고 이제 다시 또 할 수 있는 거죠. 먹거리. 저는 그야말로 얼라이브 섬은 아일랜드라 얼라이브 예,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대로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살아 숨쉬기 때문에 이 식재료 같은 것도 그리고 뭐 자연 그대로의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자체가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박수 치면서 마무리. 할까요? 이제 또 내일
일정들이 있으니까. 내일도 일정 또 있습니까? 아, 있습니다. 아직 썸 타는 기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좋았어요. 네. 좋습니다. 또 내일을 위해서 여기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모셨다, 셰프님. Walking like a one-man army, fighting with the shadows in your head. 아이고, 참 세상에 쓰레기 참 많네. 좀 전망 좋은 곳들을 각자 내면 흩어져 갖고 이제 소개를 또 하고자 하는데, 저는 이제 이쪽 남포 등대 가는 길로 가요. 그쪽 저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뷰가 되게 좋다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도 할 겸, 요새는 또 줍깅, 그래서 뭐 이렇게 길거리 뭐 더러운 거 있으면 그 줍는 그런 것도 같이 되게 유행한다 가서 이렇게 줍깅이라는 걸 하면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또 나섰습니다, 길을. 이건 또 뭐야, 이런 것도 있어. 아, 여기 숲속 길이라 너무 좋다. 공기가 좋고. 나무 터널도 있는 것 같고. 아, 여기 진짜.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해주고 싶네. 야, 저쪽 섬 끝내준다. 좋은 일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속으로 되게 기쁘고요. 더군다나 더 기쁜 거는 여수가 아름답다고 하긴 했는데 직접 또 이렇게 체험을 하고 이렇게 멋진 곳을 직접 보고 있으니까 감개가 무량한 데다가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많이 알리고 싶어요. 파란 하늘에 또 흰 구름이 둥둥 떠 있으니까 이건 완전히 한 폭의 그림이네. 그림 무대도 일단 오늘 사진 찍어서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이 순간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날씨 너무 좋아. 오늘 되게 나팔꽃이죠? 되게 색감이 너무 이뻐요. 이 하늘이랑 바다색이랑 이 색이랑 절묘하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자체로도 그냥 하나의 갤러리인데요, 오늘. 저는 이 그림이 여기에 이렇게 돌아보면 여기도 이 그림이 있고 또 여기 벽에 있는 그림이 또 하나 있고, 그러니까는 양쪽을 이렇게 어느 곳을 봐도 그림과 그림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바다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바다를 보고 그리고 접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삶인 거죠, 바다는. 늘 제가 있어 왔던 곳이고. 그리고 여기서 제 음악적인 영감도 많이 얻는 것 같고. 저 앞에가 장사금 해수욕장이라고 하는데, 예, 사람도 지금, 와, 인기척이 없어요. 약간 숨겨진 보물 같은 스팟이라고 해야 되나? 아직까지는 지금 여기 돌담길을 걷고 있는데 쓰레기가 보이진 않습니다. 잠깐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 아, 잠깐만요. 이거는 좀 주워야겠다. 예, 이거는 좀, 아이고, 이거를 이렇게 먹다가 이게 안 되는데, 저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되는 사람들이 있나 봐. 신기하네, 진짜. 예. 왜 이렇게. 봐봐요. 제 말 맞죠? 해수욕장으로 갈수록 쓰레기가 많아진다니까요. 아유, 잠깐 쉬어야겠다. 아유, 딱 그늘도 있고 너무 좋네. 진짜 무념무상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고 사람들 만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생각해보면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이렇게 혼자 있어본 시간이 있었던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드넓은 공간에 혼자 있는 이 기분이 마치 대자연 속에 푹 파묻혀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기분이 약간 묘한 감정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MBC 아나운서 임사랑입니다. 아이고, 낭도의 최기란입니다. 네. 네. 우리 최기란 선생님께서 네. 그 낭도의 멋진 코스를 좀 안내해 주신다고요. 사실 낭도가 관광지로 이제 부상이 되고 있는데 네. 멋진 비경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근데 이게 이제 아직 저 대중이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예. 그런 비경의 구석구석을 좀 아나운서님한테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그 막중한 임무를 예. 띄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죠. 낭도의 비경을 예. 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예. 널리 알린다. 예, 예. 아, 막중한 사명감인데. 예, 예. 아, 그럼 일단 출발해 보실까요? 그럴까요? 네. 가시죠. 와,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것도 너무 멋지네요. 아, 선생님, 벌써부터 파도 소리가 시원하게 들리네요. 우리 낭도 트레킹 코스 전반적인 것을 예, 좀 예.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여기는 지금 낭도 섬 둘레 일길이에요. 일길. 일길. 예. 일길 중에 이게 그냥 바다를 내려가지 않고 그냥 네. 걷기만 하면 한 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네. 바다의 비경을 보고 이렇게 탁 점검을 하면은 네.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걸려요. 어, 여유 있게 예. 이제 즐기려면.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실제로. 근데 여기 이제 저를 소개해드릴 게 여기 밑에 가면은 신선대가 있어요. 신선대. 신선대는 신선이 살 만한 곳이라 해서 붙여진 아, 이름. 그 정도로 멋있다. 아름다운 곳이다. 예, 예. 아, 예. 그럼 어느 쪽으로 가면 됩니까? 예, 저 따라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우와, 선생님, 예. 여기가 지금 바로 신선대인가요? 예, 이제 신선대 청입입니다. 이야, 예. 장관이다. 예. 와, 파도 소리 하며. 여기는 전부 주상절리로 이 파이팅이 이루어졌어요. 진짜 여기서 딱 그 주상절리가 딱 이렇게 다각형으로 기둥 모양이 딱 솟아있잖아요. 예, 예.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요즘 말하는 멍 때리는 거였잖아요. 바다 예, 보면서 멍 때리고 구름 보면서 멍 때리고 물멍. 예. 너무 좋겠어요. 예. 쌍용굴을 볼 수 있다면서요? 예, 쌍용굴 주상절리 신선대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거기 한번 가보실까요? 네, 가보시죠. 예, 진짜 놀랍지. 와, 선생님 파도가 예. 진짜 장난 아니네요. 예, 오늘 좀 파도가 있네요. 빨리 보고 나가야 되는 예, 거죠? 물이 좀 차니까 저희가 예. 예. 굴 두 개인 거죠 이렇게? 예예 예. 그래서 쌍용굴입니다. 아~ 예. 이 굴 두 개가 예. 이 파도에 의해서 들어가는 이 웅장한 소리가 좀 이따 들릴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보시죠. 그 소리 아, 예, 예. 엄청나죠?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렇죠. 나오면서 그 소리가 나는군요. 그 소리가 아주 웅장하게 나옵니다. 이 소리가 예. 저기 한 500m, 1km에서도 거의 들려요. 날 저 그것 나도 이 소리가 엄청나게 바로 끝나요. 들어가잖아요. 예. 아, 이런 건 놓칠 수 없죠. 이런 소리는 야. 이건 진짜 자연의 ASMR. 예. 저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찍어. 저 좋지. 보세요. 또 가네 가 올라가네. 우와. 아, 제가 설명 듣는 내내 너무 행복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자연에 행복하고 선생님 설명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또 가야 될 섬이 하나, 한 섬이 더 남아 있습니다. 섬이 또 있어요? 네. 지금 너무 여기가 전라남도에 보여주고 싶은 섬이 너무나 많은데 아, 네. 그리고 저희가 고르고 고른 섬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또 있어요? 우리 네 명이 또 네. 가요? 그 섬 이름이 뭡니까? 가보시면 압니다. 아, 또 안 알려주시네 또. 아. 그래서 이 네 분이 다 가는 게 아니라 네. 한 분만 딱 선정해서 갔으면 하거든요. 어떻게 선정해요 그러면? 전남 신안에 있는 섬 반월 박지도는 이색적인 이 색으로 인해 아~ 이 색깔로 인해 미국 CNN과 폭스뉴스, 홍콩 앤 매거진의 표지 등에 소개되었습니다. 이 색은 무슨 색일까요? 아하. 주관식이에요? 주관식입니다. 아이, 나는 알겠다. 갔다 왔어. 아, 그럼 나도 알아요. 작가님한테 힌트를 좀 드릴까요? 예. 들어도 되나요? 셰프님 뭐, 마음대로 하세요. 혹시 시스타 좋아하세요? 시스타? 예? 시스타. 시스타가 뭐예요? 예전 걸그룹. 시스타. 아, 네. 아니요. 몰라요. 잘. 아. 예, 알긴 아는데 잘 몰라요. 지금 다 감독님 다 웃고 계시잖아요, 지금. 아, 그래요? 시스타 하니까 다 웃고 계셔, 지금. 아, 진짜. 하나, 둘, 셋.
짠.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퍼프에서, 퍼프에서. 내가 갔다 온데, 갔다 온 건데, 좀 유리해야 되는데, 다 알고 있네. 우리가 있는 이곳 낭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로만 다닐 수 있던 섬이었습니다. 묘수와 낭도를 연결해주는 낭도대교가 개통된 이후 주민들의 삶이 훨씬 편리해졌다고 하는데요. 이 낭도대교는 몇 년도에 개통되었을까요? 아, 뭐야? 보기 있나요? 1번 2018년, 2번 2019년, 3번 2020년, 4번 올해. 이것도 찍어야 되네. 자, 공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셰프님한테 틀린. 아, 그래요? 네, 정답은 3번 2020년입니다. 아유, 좋겠다. 셰프님! 나 꼴찌야.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추가 섬 방문은 여경민 셰프님이 됐습니다. 웃음이 안 나와. 아, 지금 웃고 계시는데요? 애써 웃으시는 건가요? 아, 그리고 혹시 저희들 가운데 또 자발적으로, 예, 자발적으로 가고 싶은 분이 있으면, 지원자 원합니다. 지원자, 예, 있으면 도와주셔서. 오, 진짜요? 와, 교수님. 와, 교수님 의리 있으시다. 장도팀. 그리고 또 우리 장도를 또 같이 갔네. 아, 네. 장도팀. 혼자 보내드리기가. 예. 야, 의리의 이 교수님. 야, 우리 두 분 수고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1박 2일 동안 진짜 섬과 썸을 제대로 한번 타봤잖아요. 예. 그래서 한 분 한 분 짧게 짧게 전체적인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는 바람과 이 하늘과 바다색을 오랫동안 기억할 것 같아요. 자연과 잠시나마 동화되어 간다는 그런 좀 수확을 얻었습니다. 예, 이 기억이 당분간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은 아주 좋은 섬들을 좀 많이 구경할 수도 있었고, 또 먹거리라든지 인심도 많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분들도 만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뜻깊은 프로그램을 한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가고 싶은 섬을 촬영을 했잖아요. 왜 가고 싶은 섬인지 직접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가고 싶은 섬, 꼭 가야 하는 섬으로 붙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전남의 섬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꼭 이곳에 오셔서 저희가 누리고 즐겼던 것들을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전남의 아름다운 섬들과 늘 섬 타고 싶은 사이, 우리는 섬 타는 사이! 그땐 좀 가까운 소리인데요. 지금 어디 가는 길인지 아세요? 미술관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연홍도. 아, 우리 점심. 연홍도는 여기입니다. 점심 배고파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갑자기 귀가 번쩍뜨는데? 아, 드디어 밥을 먹네. 진짜 어머님 밥상. 우와. 우와. 아, 이거 또 오늘 기다렸어요. 또, 아, 오늘 또 뭔가 추억을 만드는 집밥. 아, 집밥을 먹은 지가. 반찬은 당연히 여기 있는. 그렇겠죠? 이건 사먹는 기대가 것보다 되네요. 기대 팍팍 됩니다. 가보실까요? 아, 빨리 가시죠.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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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진짜 뭐부터 먹어야 될지 지금 아직 감을 못 잡았어요. 네, 고소한 게 딱 올라와.
이거 어떻게 먹어요? 그냥 먹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독병어라는 건데. 독병어? 예, 이거는 된장에 찍어 먹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이렇게 찍어 먹어요? 입에서 살살 녹아요. 죄송해요. 저는 하나씩 못 먹겠어, 지금. 그러면 저도 그렇게 먹어볼까요? 이 문어는 직접 잡아 올리신 거예요? 예. 나는 방수 있어. 아, 그 썰어가지고 예, 예. 어디다가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초장인가 보다. 초장? 네, 초장이. 맛있고 몸에 좋은 그런 음식들이 완전히 푸짐하게. 아, 이거 내일 이 시간 되면 자랑하기 바쁘고 이 반찬이 이 집이 어머니 아버님 되게 보고 싶을 텐데. 네, 서울 가셔서 마음껏 자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밥상이 근데 전라남도 그 아주 최고의 밥상인 것 같아요. 자랑하는 것도 좋은데 그 안에 함정이 있어. 어떤 눈앞에서 아른거리거든. 생각난다 말씀이시죠. 그렇죠? 가고 나면 그리워서 그때는 또 내려오시면 되잖아요. 이 밥상 전부 다가 어머님이 다 농사 지으시고 또 바닷가에 나가셔서 캐오시고 또 잡아오신 걸로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제가 아까 사진을 찍었어요. 예. 어째 실물은 못 먹지만 내 그림으로 또 먹으려고. 예. 연웅도 오시기 잘했죠? 나 이거 200%. 내가 꼴찌를 잘한 건지 아니면 운이 좋은 건지 진짜 짱이네. 셰프님 따라오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제 선택도 아주 만족합니다. 모든 것들 한 번씩 다 돌려보고 너무 재밌어요. 제목이 선착순이래.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여행은 먹는 재미도 있었지만 셰프님이 요리해 주셔가지고 저 힘들었어요. 눈물 나올 뻔했어. 먹는 재미도 있었지만 모든 게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날씨 또 풍경 그리고 더하기 사람들까지. 거기다가 인심. 맞아요. 정말 그건, 빼놓을 수 없죠. 그건 결정적인 것 같아요. 섬 여행은 저한테 또 다른 섬 여행을 꿈꾸게 해주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